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어항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다음 어항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이브락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버킷통에 지금 물하고 소금 탔습니다. 그리고 여과제 이렇게 지금 3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히터랑 수류모터 그리고 스키머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머가 많이 과하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키머가 이것밖에 없어갖고 우선은 이걸로 임시 방편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본 어항에 이제 제대로 할 때는 이제 델텍 스키머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거는 아쿠아플래너스에 지금 가 있어서 일단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더 리프 스키머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뭐 박테리아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제 소금하고 물 넣고 풀고 그다음에 온도 맞추고 스키밍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이렇게 이만큼 찼죠? 약간 뿌옇게. 그리고 지금 탁도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마 스키머로 좀더 걸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수온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1.026에 26.6도 정도 됩니다. 수온은 좀더 올릴 거예요. 한 28도 그 정도? 네. 그리고 염도도 좀더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큐어링 할 거라서 좀 고염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박테리아는 바이오에스로 좀 넣고요.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바이오에스가 끝나면은 이제 프로바이오에스로 넣어서 좀 큐어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상태로 좀, 이제 탁도가 많이 개선이 되면은 이제 라이브락 사갖고 여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라이브락도 한번 사서 넣어볼게요. 지금 라이브락을 이제 사왔습니다. 지금 한 5kg 정도 사왔는데, 원래는 이제 솔질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넣어놓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시간 되면은, 요런 쇠솔로 이제 솔질을 좀 하고, 해서 이제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락은 다 넣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키머가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을 비우고 있는데, 많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위가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요 물량 대비 스키머가 너무 과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탁도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놔두고요. 아마 내일부터 이제 박테리아도 좀 이제 도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다음 날이고요. 수류모터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키머를 껐는데 스키머를 끈 이유는 요거 이제 바이오에스 이제 넣으려고 스키머를 꺼놨고요. 박테리아를 도징하면은 스키머는 한 4~5시간 정도는 끄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요. 나중에 계속 키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키머가 좀 과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꺼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랑 놓고 나서 뭔가 좀 많이 걸러졌죠. 네. 그리고 옆에 춘즈 ATO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보충수 넣어놨고요. 일단 좀 지저분한데 어차피 큐어링 끝나면 바로 치울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에스 요거는 이제 한 방울만 넣을게요. 어차피 물량이 이게 100리터가 안 되거든요. 버킷통이 한 40리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0리터에당 한 방울씩 넣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이틀 간격으로 한 번씩 넣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프로바이오 S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 프로를 넣고요. 꾸준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솔질도 같이 할게요. 지금 큐어링 한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일단은 요거 프로바이오 S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본 소스죠. 마이너스 MP 프로를 도징을 할 계획이고요. 이틀에 한 번 한 방울씩 넣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도징을 해볼게요. 도징을 하기 전에 일단 스키머는 끄고요. 이렇게 끄고 한지 좀 조용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징할게요. 박테리아 이제 도징하고 오늘은 나는 스키머는 돌리지 않고요. 그 다음 날 돌릴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바이오에스 한 방울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 프로도 한 방울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한 보름 정도만 꾸준히 넣으면 될 것 같아요.